나오는 께로는 지질나게도 안 풀리고 쇠를 만지는 직업을 해야 돼요. 오지랖도 넓고 퍼주는 거 좋아하고 집을 챙길 줄을 모르고 보살님 아저씨 뭐가 보고 싶은데? 4주, 1년 4주 정도. 그러니까 4주 정도 이러지 1년 말고 4주. 4주 이러지 말고 어떤 부분 사업이면 사업, 연애면 연애. 일. 아빠가, 그러니까 1년 짤막짤막 하는 일인데, 이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하면은 한달두달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고, 쇠 만지는 직업 해요? 엔지니어. 이것저것 해요, 아빠가. 그러니까 일이 계속 그 이어지지가 사주에 않고. 복이 없다. 금전운도 없고, 인적도 없고. 그러는 보살님도 더없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아빠가 없으면 어쩌다 똑같지 아무래도. 아니, 보살님 사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학기는 진짜 열심히 하거든. 네, 진짜 열심히 해요. 안타까울 정도로. 내 때문에 그런가? 내가 경제관념이 너무 못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복이 없는가, 아빠가? 그런 거하고 사주하고 틀리죠. 그래요? 미안해가지고. 보살님은 일안 하셔? 무직이 왜? 모르겠어. 안 해봤어요. 어릴 때는 애 키운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가는 게 이제 좀 무서우니까 이제 뜻 나이도 무섭긴 뭐가 있고 무섭노? 사회가 보살님이 무섭겠다. 그러니까 나가기가 좀 두려워요, 솔직히. 돈 벌고 싶은데. 아니, 나가서 슈퍼에 캐시라도 해야지. 음식점 알바라도 하든지. 아저씨만 죽어나는 사주잖아, 지금. 맞아요. 보살님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잖아. 없어요. 근데 집에서 그러고 문 개고 있어. 나갈까요? 사회가 무섭다며. 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볼때 보살님 사회 안 무서워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옆에 뒤에 아줌마한테 말 들어오면은 막상 나가면 전쟁터라고 억수로 갈심 많이 한다고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나가봤습니까? 듣는 소리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건 믿지 말라고.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아들 한번 볼게요. 몇 살인데요? 지금 25, 97년생. 생일은? 11월생. 11월 며칠 17, 정확하게 얘기해. 17. 아들은 그나마 낫네. 착하고, 예, 착하게, 예, 착해요. 성품도 바르고, 또지 애비라. 근데 지 아빠보다 더 금전은 있지. 그 보살님 걱정 그냥 하셔. 제 걱정, 애들 걱정하지 말고요. 예. 아저씨를 볼게 아니고 보살님을 봐야 되겠다. 저요. 보살님은 사지 멀쩡해갖고 왜 노는데? 왜 노냐고. 알았어요. 나갈게요.
또 궁금한 거 아니야? 딸. 몇 살? 22살, 12월 12일. 관운이 있어갖고, 네. 나랑 녹 먹는 일을 하면 좋아해요. 간호사를 하든지. 아, 그렇구나. 애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딸내미가 성품이 좀 아랑무이 돼가지고. 지랄 같지? 네. 좀 많이 택택 거려 애가. 오빠는 혹설수나 둘이 바뀌었어 성격이.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부딪히지 아빠고 애가. 딸내미는 어딜 가나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하고 위대관계가 좀 잘 싸. 일하면 똑부러지게 하는데. 네. 성격이 지랄 맞아. 아이고, 그거 고칠 수도 없어. 못 고쳐요. 큰일이네. 삶이 나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요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빠가 해라 해가지고 그 좀 하고 싶은 게 없어 애가. 해라 해가지고 아빠가 데려가가지고 접수하고 해가지고 지금 또 딴 건데 모르겠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애가. 간호사 함대 병원에 그러니까 간호사 딱 넣으라고. 근데 그것도 지 체질에 맞아야 하지. 그러니까 의욕은 앞서는데 애가 의욕은 앞서는데 길게 못 가는 스타일 같더라고 내가 딱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살님이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살님 몇 살인데? 52살.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하시라고. 알았어요. 다 됐죠? 네. 네. 다 됐어요.